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1회 영어 교정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아,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이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죠.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방법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열린마당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상교육 자료실을 열면 여기서 올라가는 모든 동영상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아시고 자 오늘의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틀린 것 중에서 제대로 틀린 것을 골라서 제대로 고쳐라 이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처음에 be sure to consume plenty of protein for effective strength training with dumbbells or kettlebell이죠. kettlebells.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B, BE 약자, BE 약자 쓸수 있죠? 네, sure to consume. 자, consume 가능하죠? CON이 처음에 첫머리에 나오면 CON 약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plenty 무슨 약자죠? EN 약자. 그다음에 of 아시죠? of for with, and for of the with 온칸 약자. 그다음에 프로틴, 프로틴에서는 IN 약자, 그다음 for 아시죠? Effective, FF 약자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strength, EN 약자와 TH 약자, 그렇죠? 그다음에 training, IN 약자와 ING 약자, 그다음 with, 그다음에 dumbbells or kettlebells. 자, 여기서 자, 잘못 표기된 것이 어떤 것이고 제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이 덤벨스죠. 덤벨스. 아령인가요? 네, 덤벨스. 자, 여기서 BB 약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BB 약자 쓸 수가 없죠. 왜? 자, 우선은 자, 여러분 EA, BB, CC, FF, GG 이거는 단어의 첫머리 못 씁니다. 단어의 끝못 씁니다. 그리고 또 단어의 중간이더라도 알파벳이 아닌 다른 부호가 있을 경우에도 못 쓰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철자와 철자 사이인데도 왜 BB 약자를 못 쓸까요? 여기서는 복합어죠. 복합어. 자, DUMB라는 단어와 BELL 여기에 겹쳐져 있죠. 덤할때 끝에 비, 그다음 벨할때 처음에 비. 이런 경우에는 비비 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DUMB 이 비비 약자를 쓰시면 안 되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으로 또 여기 설명해 놓은 단어가 있죠. 서브 베이스먼트. 서브 베이스먼트. 여기서도 BB 약자 쓰시면 안 됩니다. 서브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지하 2층이죠, 이게. 서브 베이스먼트. 여기서 BB 약자는 쓰면 안 되고요. MENT 약자는 가능하죠. 그다음에 뭐죠? 아크 코사인. 자, 아크 코사인. 이것도 아크라는 단어와 코사인. 여기서 아크의 C 코사인에서 C 이거는 CC 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브 베이스먼트 여기서 BB 약자 안 됩니다. 아크 코사인 여기서도 CC 약자 안 되죠. 그다음에 덤벨 여기서도 BB 약자 안 된다는 거 이런 거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죠? 자, 첼시 러브드 Paris, where she got great prize, including miniature
sword죠. 예, sword for which she paid only a few centimes. 자, 여기서는 또 어느 글자가 잘못됐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첼시 할때 끝에 이의 약자 쓸수 있나요? 없나요? 못 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EA, CC, BB, CC, FF, GG. 이거는 단어의 첫머리나 끝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죠? Loved. ED 약자 쓸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 다음, Paris. AR 약자 쓸수 있나요?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Where. 어두 약자죠? 예. 그 다음, She. SH 가능합니다. Got great. 자, great가 축어에 있죠. 예, 축어. 그다음 bys 됐고요. including in 약자와 ing 약자 가능합니다. miniature 예, in 약자 가능하죠. 그다음에 sword. sword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for which she paid. 자, paid 축어 있죠. 예, 축어 paid. only a few centimes. 자, centimes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자, 그러면 답을 열어봅시다. 네, 답은 sword가 잘못됐습니다. sword, sword. 자, 여기서 뭐가 왜 잘못됐죠? 예, word 어두 약자를 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s에다가 word 약자인 4, 5점에 w. 소드 약자를 워드 약자를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약자는요, 기본적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소드 여기서는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S에다가 워드 약자인 4, 5점에 W. 자, 그럼 여러분, 센팀. 자, 센팀 보면은 CEN. 그 다음에 TIME S. 자, TIME, time. 타임 약자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왜? 타임은요, 그 글자가 타임이라고 그러한 읽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예, 센 타임즈가 아니라 센 팀이죠. 이 발음을 여러분, 이거는 발음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센 타임즈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센팀즈입니다. 센팀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IME 타임 약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센팀즈. TIME 약자 써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잘 챙겨 주시고. 자, 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과제로 내드렸던 문제죠. 자, 우리 한번 쭉 봅시다. 자, 텍스 시스템. 자, S 약자 있죠. 그 다음에 틸티드. 자, 여기서 ED 약자. 그 다음 투어드. 자, 투어드는 어떤 약자 가능하죠? 예, OW. 그 다음에 AR. 그렇죠? 예, 투어드, OW 약자, AR 약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더 웰시. 자, 웰시는 이의 약자. 여기서 이의 약자 가능하죠. 그 다음에 TH 약자. 예, 웰시. 그죠? 예.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자, 워렌 AR 약자 가능하죠? 또 EN 약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버핏. 자, FF 약자 가능합니다. 그죠? 일러스트레이티드 ST 약자, ED 약자. 그 다음에 히즈. 예, 이거 온칸 저기 하위 단어 약자죠. 히즈. Be his was what. 그죠? 예, 하위 단어 약자. 이거 히즈 가능합니다. Claim by surveying. ing 약자. His office. Office. 여러분 어떻게 쓰실 겁니까? Office. OF 약자 쓰실 거예요? FF 약자 쓰실 것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ff. 자, 여러분 staff에서 FF 약자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although, 이거 축어죠. 이거 축어 아셔야 됩니다. although he was 하위 단어 약자죠. then, 자, 여러분 then 어떻게 쓸 거예요? then, then. 자, 요거는 th 약자, en 약자 쓰실 거예요? 아니면 the에다가
N을 붙일 겁니까? And for of the with. 요 놈은 모든 약자를 쓰며 있어서 상당히 우선권을 가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and for of the with죠. 그래서 여기 then, then 할 때는 이거 여러분 th 약자, en 약자 써도 두 칸이고 th에다가 n 붙여도 두 칸이죠. 그럼 똑같이 칸은 두 칸인데 어떤 게 우선권을 가진다고요? and for of the with. 그러니까 th 약자에다가 n을 붙여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the, 그 다음에 worlds. 자, 이거는 world, world 약자, 그 어두 약자 아시죠? 거기다가 apostrophe s, 그 다음에 second, hyphen, richest, 여기는 s 약자 가능하죠. richest, 그 다음에 person, er 약자, he was paying lower percentage. 쪽 아시죠? 이런 간단한 약자들은 이제 넘어갑니다. His income in Texas then 그렇죠? TH 약자죠. His receptionist. 자, receptionist 어떤 약자 들어가죠? 예, 어미 약자에서 TION 약자 들어갑니다. 그렇죠? TION. 여러분, 어미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단어 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미 약자는 단어의 첫머리에만 못 나올 뿐이지 그 외에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이든 끝이든 다 나올 수 있어요. 어미 약자는. 자, 이거 꼭 끝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 TION 약자하고 SD 약자 있죠. 그리고 was 마침표.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제가 한 세 단어 정도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자 열어주십시오. 자, 첫 번째가 office. 자, 여러분 office 어떻게 쓰시죠? 자, OF 약자하고 FF 약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상 모든 약자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권을 가지는 건 뭐다? And for of the with. 예, 그래서 여기는 FF 약자보다는 of 약자를 우선적으로 씁니다. 왜 그런 이유가 그게 뭘까요? 자, 여기서 FF, 뭐 CC, GG 이런 약자들은 하위 단어 약자죠. 아니 하위 묶음 약자죠. 이 하위 묶음 약자보다는 온칸, 그러니까 위에 1점이나 4점이 들어간 이 상위 점이 있는 그런 온칸 약자나 온칸 묶음이나 이런 것들이 예, 하위 묶음보다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F 약자를 쓰셔서 office라고 쓰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staff, 콜론. 자, staff, 콜론에서 ST 약자 쓰죠. 그 다음 FF, 그 다음 콜론 되어 있는데 자, FF, CC, GG, EA. 자, 이거는 단의 첫머리 또는 끝에 쓸 수 없죠. 또 철자가 아닌 예, 알파벳이 아닌 다른 부호와도 접하여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FF 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풀어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단어의 끝이기도 하고 또 콜론과도 또 접해 있죠. 그러니까 이놈은 절대로 쓸 수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맨 끝 단어 was. 자, 원래는 was 약자 있죠. 하위 단어 약자죠. 근데 이걸 왜 못 쓰죠? 예, 곧 다음에 나오는 마침표 때문에 이 약자를 못 씁니다. 왜? be was be his was were 이 네 개의 하위 단어 약자는 하위 부호, 하위 기호와는 접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지금 마침표는 256이죠. 그러니까 1점이나 4점이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이건 하위 기호입니다. 하위 기호와는 접하여서 쓸 수 없는 게 be, his, was, were 이거죠. 근데 이제 하위 단어 약자에서 in과 enough는 좀 약간 살짝 다른 또 기준이죠. 고놈도 원래는 하위 기호와는 접하여 쓸 수는 없지만은 같은 기호열 내에 상위 점을 갖고 있는 기호가 있을 때는 인과 인하프는 또 예외적이죠. 하지만은 be, his, was, were 이 네 녀석은 같은 기호열 내에
상위점을 가지고 있는 기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하위 기호와 접하여 있을 때는 절대로 쓸 수가 없죠. 절대로 쓸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be, his, was, were 이거는 이런 하위 단어 이 하위에 있는 부와는 절대로 접하여 쓸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풀어서 그냥 WAS 마침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답이 된다라는 것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 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과제죠. 오늘의 과제. 자, 여기서 오늘 쭉 여러분들 점역하시면서 자, 어떤 게또 점역하기가 까다로운지 한번 읽어 볼까요? 네. Since then 예, 또 약자 많죠? 예. Economic inequality has only 같은 그다음에 was 쉼표죠. 그다음 partly because of the rise of tech stocks that are immensely valuable but do not declare dividends. In 2020 쉼표, six of the 10 wealthiest 예, 그다음에 Americans dash Jeff Bezos 쉼표 마크 주커버거 그다음에 워렌 버핏 그다음에 레디 페이지 예, 서지 브린 앤드 앨런 머스키 dash 워자 그다음에 메이저 셰어홀더스 of corporations that do not pay dividends 마침표 자 여기서 좀 주의를 특별히 기울여야 될 곳이 한 군데가 나오네요. 나머지는 약자들 잘 알아서 쓰시고 자 여기서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걸 점역을 하셔서 희망을 터치해라 터치 오프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좀더 꼼꼼히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